지금은 분기점에 있습니다. 지금 매가, 높이 쳐던 매가 내리려고 아랫방향으로 휘둘리기 직전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2021년 신축년에 이날에 한국교회의 교만함에 대해서 국치를 느끼고 분개하면서 세 마디 외침을 외치고자 합니다. 일종의 성명서 같은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하는 이 세 마디 외침 내용은요, 철저하게 성경적 관점과 신앙관 위에 서서 진술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내가 매를 맞은 적도 없고 뺨 맞은 적도 없습니다. 개인적 감정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적 감정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 전두환은 수많은 광주 시민들을 총으로 칼로 몽둥이로 죽였다. 그 후 40년 동안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다. 그동안 여러 목사들의 거짓되고 가증한 기도를 받은 탓에 놀랍게도 더 사악해지는, 사과도 하지 않고 후회도 하지 않는 추악한 결과를 드러내고 말았다. 정광훈은 공의와 정의와 양심을 존중하는 기독교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자로서 전두환의 광주 학살에 책임이 없다고 비유할 뿐 아니라 진실을 규명하려는 정부와 5천만 민주시민들이 북한의 지시를 받았다고 근거 없이 마귀적인 입놀림을 했다. 마귀는 거짓을 일삼는 자들의 아버지이다. 나 전용수는 무명의 목사로서 집단살인범 전두환은 이미 지옥에 갔고 정광훈은 그 뒤를 이어서 갈 거짓된 허울 기독교인이라고 확신한다. 둘, 전두환은 지금 불못에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의 고통을 당하기 시작했으며 지상에서 치르지 못한 법적 처벌 기간까지 더하여 영원토록 고통 속에서 신음할 것이다. 정광훈은 마지막 남은 몇 년의 인생에서 지금까지 그가 자신이 거짓말, 비방, 왜곡, 과장, 저주, 배금주의 등의 다양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모독한 신성 모독의 죄까지 범했으나 회개하지 않았다. 스스로 자의로 회개할 양심은 아예 없는 완악한 자임이 드러났으므로 히브리서 6장 6절에 근거하여 그에게 선고 아닌 선고로 경계한다. 한번 비침을 얻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있고 현재 욕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나 전용수는 전두환 독재 군사 정권 시기 동안 군생활을 했던 1980년 7월부터 1983년 3월까지의 기간을 치욕스러운 상실감의 시기로 부끄러워한다. 그리고 정광훈은 지난 몇 년 동안 광인처럼 날뛰면서 한국교회의 위상이 땅바닥에 오물이 되도록 내던졌고 그 후 이후로 전도율도 추락시켜버린 만행을 일삼았다. 그런 이유로 정광훈과 같은 하늘 아래 살아가고 있는 동시대인이라는 사실이 수치스럽다. 셋, 전두환은 대한민국에서 민주정신을 강간했고 정광훈은 한국교회에서 복음정신을 실추시켰다. 두 강간범 실추범은 조만간 영원한 곳에서 제외할 것이다. 나 전용수는 다시는 이런 악하고 교만하고 후한무치하고 금수와 같은 자가 이 땅에 태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한다. 이렇게 선언문을 끝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백범 김구 선생의 나의 소원처럼 본인의 생각을 한번 그대로 엎어서 내용만 바꿔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네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나님께서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제 소원은 대한민국에서 수구적 기독교 세력과 사상이 속히 급류처럼 쓸려 사라지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할 것이요.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물으시면 나는 또 제 소원은 우리 한반도의 완전한 자주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할 것이요. 그 다음 마지막 소원이 무엇이냐 물으시면 나는 또 한국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적 정신과 신앙으로 바르게 착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함께 사는 현실입니다 라고 대답할 것이다. 이상 2021년 신축년에 국치를 느끼면서 세 마디 외침과 제 소원 그리고 선고문을 낭독했습니다.